음력 9월 구직은 자손들이 재수와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님 전에 제를 올리는 날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름다우십니다, 의사. 감사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아마 요새 올라갈 것 같아서 네네. 요영상 같은 경우는 추석에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또는 여타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근데 요즘에는 봄에는 제사 안 지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간단하게라도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할 거면 왜 해라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할 거면 아예 하지 말자. 처음부터 안 했던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아, 처음부터 안 했던 처음부터 안 분들. 해본 분들 있잖아요. 안 지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억지로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때까지 했는데, 엄마 때까지인데 우리 엄마가 이제 저희한테 안 넘겨주셨어요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하지 말고, 납골당이 됐든, 산소가 됐든, 그러면은 거기라도 이제 갔다 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거기 갔다 온 거랑, 안 갔다 온 거랑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얼굴을 본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같이 살아생전에 밥도 같이 먹었고 같이 지냈는데 돌아가셨다고 쉽게 얘기하면 쌩까? 안 가. 그러면은 돌아가면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상님들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니까는 뭐 하나라도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막내 자식들, 내 자손들인데 해코진 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근데 당연히 조금은 너 1월 달에 도와줄 거 2, 3월에 도와준다라든지 좀 그럴 수는 있지, 쉽게 얘기하면. 조금 힘들어 봐요. 고생 그래야 알수 해봐라. 있지. 그럼.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왜 힘들 때 누구 찾아요?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힘들 때 점집 와가지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구타죠. 저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손님들이 느껴요. 제가요, 매년마다 조상님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대우를 안 해드려서 제가 일이 안 풀릴까요라고도 물어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봐봐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밥 해주다가 밥안 주네? 옷도 안 해주네? 요거 빨아요? 그러면 올해는 내가 너 조금만 도와줄게. 요만큼만 도와줄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손님들하고 상담하면 분명히 손님들도 그거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형편따라 해라고 해요. 작년에 만약에 이만큼 해드렸어. 올해는 이만큼 해드려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해서 모셔드려라. 맞잖아요. 이게 정성이랑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이즈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파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서 못 가는 거까지 타이트 잡진 않아요. 그런데 사지 멀쩡하고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 분명히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요? 막히니까 안 간다 봐요. 오. 막히니까 내일 가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요즘에는 더 납골당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시골에서는 그걸 더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이제 무덤을 많이 하잖아요. 산에다가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실 때도 상조라고 하죠.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요. 작게, 우리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무덤 이렇게 돌아가시면 해드리면서 제를 지내잖아요. 옆에서 산신들을 지내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것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정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산에 계신 분한테 잘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것처럼요.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자손이 된 입장에서 제사는 못 해드릴 망정. 그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게 빨간 날 길잖아. 4일에서 5일은 주는데 그 하루 그죠? 그날 제사 지내라고 그 빨간 날을 그 추석 설그 길게 주는 거지 니네 해외 나가서 놀아라고 만들어진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드려야지 좋지 않을까요? 뭐 챙겨가야 돼요, 네? 선생님? 뭐 챙겨가야 돼요? 옛날에는 진짜 바리바리 싸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예요? 쓰레기고 버리고고 짐승들이 먹고 안 좋다라고 해서 조금만 챙겨가라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이제는 가을이잖아요. 사과, 배 나오죠. 그리고 감 나옵니다. 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딱 진짜 그세 가지랑 전
요만한 접시에 조금 나물 조금 하면 됩니다. 근데 불나지 않게끔 향은 잘 끄셔야 되고요. 담배를 피워서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있어요. 네, 잘 끄고 오시고 불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술이랑 그렇게 포 있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요즘에 요렇게 다가상 요렇게 잘 나와요. 세트짜리 잘 해가지고 그냥 정성입니다. 이게 그것만 하고 오셔도 분명히 재산만 잘 지내도 복 받는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이거 좀 심화학습인데 네. 다녀와서 이 조상님께서 일본인에게 내 자손에게 꿈으로 신호를 준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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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좀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고맙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해라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긍정적인 좀 사인인가요? 그럼요. 이게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꿈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더라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나왔다겠나 이렇게 번호를 계속 똑같은 번호를 계속 알려준 분도 있대요. 로또를 계속했대. 근데 그 번호가 계속 나오더래. 진짜 그 전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 그러니까 그 번호는 계속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대박이죠. 그러니까는 내 계속 더 열심히 가라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 번호도 알려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